안녕하세요. 저 네네. 부적 좀 써주세요. 무슨 부적이요? 갑자기 점도 안 봤는데 무슨 부적을 써? 아니, 지금 남자친구랑 연락이 안 돼요. 남자친구랑? 네, 남자친구 좀 저한테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진짜 좀 약간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아, 헤어졌어요? 헤어진 게 아니라 언니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긴 것 같은데? 아, 제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네. 저는 남자친구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전 남자친구를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뭐, 왜 연락을 끊었는지 모르겠는데. 언니 지금 너무 화가 나 보여. 근데 언니 내가 봤을 때 언니가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느껴지긴 하는데 언니 성격상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언니가 그 남자친구한테 좀 집착하는 면도 있다. 제가요? 왜 그러냐면 순간에 제가 남자친구 마음이 느껴지는 게 무섭대. 왜 무섭다는 말이 나오지? 무섭대요? 아니, 저희가 맨날 만날 수가 없으니까, 각자 일이 있고, 뭐한 2, 3일 못볼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 보고 싶으니까, 그치. 사진을 제가 보내달라고 해요. 막. 그치. 보고 싶으면 사진 보내달라고 할수 있지. 네, 근데 전 남자친구의 모든, 몸의 모든 부위가 다 너무 귀엽거든요? 몸이? 네, 그래서 막 가끔 조랭이떡 같이 막 귀여운 발가락 사진 좀 보내줘. 아니면 좀 가래떡 같은 그런 손가락 사진 좀 보내줘.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좀 애교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보내줬어요. 보내줬어요. 그치, 손가락, 발가락 사진이야, 뭐.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보고 싶은 거 어떡해요? 사진이라도 아니, 봐야죠. 얼굴이 아니라? 아, 물론 얼굴도 좋은데, 이제 그런 부위가 전다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제, 막, 남자친구가 좀 멀리 가게 됐어요. 해외로 연수를 가게 됐어요. 그럼 저는 너무, 너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치, 보고 싶지. 몇 개월 갔어요? 좀 길게 가나? 한 6개월 정도? 근데 그럼 저 너무 보고 싶고, 저는 조금 성격도 좀 있는 편이라서, 막, 어쨌든 관계를 못 하잖아요. 그치. 떨어져 있으면 못하지.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우리가 어차피 같이 관계를 하는 사이니까 그 영상을 조금 남겨놓고 그 관계하는 영상을? 네 내가 뭐 어디 유출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나만 보겠다. 언니가 요구를 했다고? 네. 아니 어차피 제가 여자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영상 찍자고 했는데 싫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좀 다퉜거든요? 왜안 되냐? 넌나안 보고 싶을 것 같냐? 하고. 근데 뭐 그렇게 다투다가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아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언니, 그게, 언니는 그 남자의 모든 부위가 뭐 귀엽고 막 사랑스럽고 막 하는 거는 난 충분히 마음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거를 상대방에서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럽고, 이게 용납이 안 되면은 싫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 남자도 나 언니한테 연락 안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아니,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유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정말 각서까지 쓸수 있거든요? 뭐가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언니는 그냥 단순하게 내 남친과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난내 거니까 그냥 보고 싶고 막 이런 거야? 그쵸, 나 혼자 보겠다는데. 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아니라 언니 그거는 그 성격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자라고 다 그런 거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남자친구 마음을 느껴보면 언니가 무섭다라는 그 단어가 먼저 생각이 나면서 연락 안 하고 싶어, 솔직히. 이 남자 부적 써도 안 돌아올 건데. 언니가 뭐를 잘못했다라는 걸난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것조차도 남자친구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 왜? 자기는 충분히 언니한테 의사를 표현한 듯이 난 보이거든? 처음부터 애초에 언니한테 이렇게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진 않았을 거야. 뭐 손가락 발가락이야. 뭐 사진 찍어줄 수는 있어. 그렇잖아. 우리가 뭐 이렇게 하트 모양에서 손 찍고 하니까 뭐 발도 우리 여자들은 뭐 매니큐어, 페디큐어 하고 발 사진도 찍고 하니까. 근데 남자들 언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위도 요구를 했네. 아, 뭐. 사진 동영상뿐만이 아니라 그 앞전에 뭐 과정이 있었나 보네.
아, 맞네. 맞다, 맞다. 오, 제가 좀 가슴. 남자 가슴. 네, 가슴이나 성기. 아니, 제가 여자친구인데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나서 보면 되지. 굳이 그걸 사진으로 봐야 돼? 아니. 보고 싶은 거 참았다가 싶은 거. 보면 되지. 언니도 사진 보냈어? 갑자기 막 이렇게 보내고? 저도 이제 저는 보내주긴 했었죠. 갑자기? 대뜸? 아, 자기야, 나 난 보고 싶으니까. 당연히 자기도 보고 싶겠지 하고. 보냈어, 막 찍어서? 보낸 적 있죠. 그게 무서운 거야, 언니. 언니 좀 사이코기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사랑하는 사이인데. 아, 사랑도 사랑 나름이지, 언니. 이게 표현 방법이 많이 틀린 것 같아, 언니가. 남자친구를 대하는 그 사랑 표현 방법이 너무 많이 다른 사람들이랑 틀려. 그거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좋게 받아들이겠지만 그 남자친구는 약간 순수해 보이거든, 나는? 되게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는 순수해 보이는데 언니가 너무 들이대고 너무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 남자친구 그런 거 못 받아들여. 그리고 연락 안 올 거야, 언니. 기다리지 마. 부적 써봤자 안 먹혀.